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쿄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어제 채집했던 해파리를 키운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키울까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육장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해파리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싶어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사육장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로롱. 자, 이게 바로 해파리의 사육장인데요, 이게 얼마냐면은 20만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새거 사기에는 좀 부담돼서 중고로 구매를 했고요. 또 여기에 여러가지 딴게 있어요. 이거는 그 전원 연결하는 어댑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해파리의 먹이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먹이를 줄 때 이용하는 스포이드, 그리고 이거는 여과할 때 이용하는 그 재료들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해파리를 사육하기 위한 사육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롱. 자, 여기 먼저 이 사육장에다가 이 여과재를 투입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맙소사. 고장나진 않았겠지? 설마?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해파리를 투입하는 곳이고 여기는 여과를 하는 곳인데, 자, 이 강냉이같이 생긴 거를 뒤에다 먼저 넣어줄 건데 강냉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큰일 납니다. 오. 자, 이렇게 넣고 이제 이 스펀지로 여기를 꽉 막아주면 돼요. 자, 스펀지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해파리는 몸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살이 세면 안 되고요, 각져 있는 곳에 키우면은 거기서 또 해파리 몸이 약해서 큰일 날 수도 있다는데, 그 해파리가 몸이 그 젤리처럼 굉장히 연약해서 진짜 연약하게 키워야 된대요. 이렇게 해줬고 이제 여기다가 물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것은 수돗물인데요, 제가 수돗물을 미리 하루 전에 담아 떠놨어요. 자, 마지막 한 병. 그리고 이 뒤쪽에도 채워줘야 돼요. 물이 부족하네. 물 좀 떠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물을 다 채웠고 물갈이제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지금 쓴물도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일단 이게 지금 중고로 샀기 때문에 혹시 뭐를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한번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뒤에 보면 여기 선이 있는데요, 이 선을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끼고 이 코드를 바로 연결을 시켜볼게요. 미미. 적동된다.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LED를 조종하는 리모컨도 여기 들어있거든요. 일단 한번 불 끄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관찰해 볼까요? 와, 이 리모컨 있는데 이걸로 이거 조종하는 거예요. 오, 자, 그린 누르니까 그린 됐고, 자, 레드, 오, 빨간색, 블루, 오, 와, 주황색, 노란색, 와, 색깔 엄청 많다. 잠깐만, 이거 뭐야? 플래시. 아, 이건 반짝반짝 거리게 하는 거구나. 자, 일단 굉장히 예쁜데 여기 찌꺼기 같은 게 조금 떠다녀요. 전에 사용하던 물이 좀 관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해줬고 해파리를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해파리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파리는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살살 다뤄야 돼요. 원래는 이 사육장이 이렇게 큰 해파리는 이쪽 여기에 3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여기다 20마리를 키울 거예요. 조심조심 파리 친구들을 조심조심. 우와, 진짜 예쁘다. 담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와, 진짜 예쁘다. 와,
와, 여러분들 지금 해파리를 약 20마리 정도 넣었는데 와 진짜 이뻐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제가 켰었던 LED를 다시 한번 켜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불을 끄고. 와, 진짜 이쁘다. 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와 엄청 이쁘죠. 자, 그리고 이제 빨간색을 켜보고. 와, 색깔별로 다 한번 계속 켜볼게요. 블루. 와, 이거다 이거. 주황색. 와, 주황색. 오, 이것도 이쁘다. 오, 야, 이것도 장난 아닌데? 보라색도 짱 이뻐. 여러분들 보이시죠? 와, 해파리 친구들이 지금 적응을 잘 했나봐요. 오, 진짜 이쁘다. 이거 계속 색깔 변하면서, 어? 플래시? 우와, 이거 색깔 변하는 거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그리고 해파리의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이게 해파리의 먹이인데요. 적당량을 덜어가지고 물과 섞어서 주면 되는데, 해파리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파리들이 잘 먹을지 바로 넣어줄게요. 와, 엄청 미세한 먹이라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관찰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봅시다. 와, 해파리들이 지금 자유자재로 헤엄을 치고 있어요. 오, 와,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채집한 해파리들을 이렇게 사육장에 세팅을 해봤는데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진짜로. 진짜 관상하기에 정말로 좋고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파리가 오래 산다고 알려져 있는데 오래 사는 종도 있고 뭐 조금밖에 못 사는 종도 있는데 지금 이 담수 해파리는 얼마나 사는지 자세히 뭐 알려진 것도 없고 잘 모르는데 저 얼마나 살지 기대가 되네요. 영원히 살았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